트럼프는 김정은을 북한에 친애하는 지도자와 찬사를 결합해서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 재무장이나 군비 확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은 그 찬사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는 그들의 시험 발사에 대한 그의 발언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고위 장관을 파견해서 한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응입니다. 너희들이 연합훈련을 하려고 한다면, 자, 봐라. 우리는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러한 미사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이든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김정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러시아의 개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금 그곳을 방문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분야에 러시아가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현재 전략에서 따르면 그들이 진정한 미국의 우방국가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는데요. 러시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편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글쎄요, 저는 미국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도 다른 나라의 지원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것에 대해 러시아에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교류가 있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동부에서 일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인 공산주의 동맹의 전통적인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항상 큰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브로프가 하려고 했던 것과 푸틴이 하려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당신은 푸틴을 살인자라고 생각하지요? 바이든, 당신은 푸틴의 그 기질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러시아는 당신 바이든을 성나게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전선을 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러시아가 북한 사람들을 돕는 것일 것입니다.